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가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헬로우 네이버 베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타 버전이 일단 보이는 거에서는 다른 게 그렇게 없네요. 일단 저희 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알파4에서는 내 집을 뺏어가더니만 드디어 베타에서 다시 저희 집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유후. 와, 이런, 야, 이거 뭔가 개센데, 여러분들 봐봐요. 이거 막 안 깨지지도 않아. 봐봐 여러분들. 어우! 어우! 개쩔어. 와우. 집에 아무것도 없어. 와우. 우리 집은 거지야. 아니야, 집만 있으면 됐지 뭐. 더 뭘 바라겠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메타 버전을 여러분들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아유, 깜짝이야. 일단 여러분들, 과연 베타 버전에서는 달리는 차에 칠 수 있을 것인가? 헐러, 날 치세요!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미호님 어서오세요. 좋아요. 안녕, 까마귀야. 너는 오늘도 여기 있구나? 멍청한 까마귀. 바나나? 이 바나나로 이렇게 놔두면 함정도 설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아저씨 집에. 인정하세요. 아저씨의 차죠. 아저씨의 차는 훔칠 수가 없군요. 일단 한 번씩 진행을 해보자고. 일단 뒤에 문은 당연히 잠겨있겠고. 일단 여러분들 지금 뭘 해야 되냐? 아니야, 아직은 창문을 깰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래, 저거다. 일단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크고 아름다운 바나나, 크고 아름다운 사과, 크고 아름다운 사과를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표? 좀 더 위에 표. 좀 더 밑에. 이번이야말로 성공이다! 진정을. 이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버려봐 이거. 좋았어요. 가가지고 가라! 맞습니까? 아저씨 쓰레기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라고요! 여기가 쓰레기통인가? 좋습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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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저씨 집을 쓰레기통으로 해서 미안해요. 아, 이거 지금 버그 있다고요? 버그 있어서 엔딩을 못 봐요? 한번 버그도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주세요! 아!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역시 여러분들, 남의 집은 창문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당당하게 문을 들어갑시다. 남의 집이니까 예의 바르게. 아저씨, 아저씨 사다리 못하죠? 멍청한 아저씨.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정도로 포기하지 않는다. 윤성민님 후원 2000개 감사합니다. 프리님처럼 배그 1등 해보려고 했는데 2등에서 말았네요. 유유. 제가 이번에 베리니 분들을 위한 영상 하나 만들 거여서 트위치에서 진행할 거니까 배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트위치 당장 팔로우하시고 트위치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설마 처음부터냐? 설마 내 세이브 다 날라갔냐? 내 엘리베이터 열심히 켜놓은 거? 열려있네. 게이트.
움직입니다. 쟤네들이 밖에 있겠지. 밖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가서 저기 타고 올라가면은 완벽하겠죠, 여러분들. 에이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미친놈아, 올라가! 좋아요. 떨어져 죽을 뻔했다. 소름인, 저 진짜 실화냐? 실화냐? 저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거 실화냐 저거? 와 떨어진다! 아저씨가 떨어진다! 아저씨가 낙하한다!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진... 아 진짜 무통하다. 사람이 못 가는 게 말이 되냐. 아저씨 아직 아저씨 집에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아저씨 미안해요 진짜. 아니 너무 저 아저씨 인성이 너무 별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남의 집 좀 들어갈 수도 있지 진짜. 어떻게 이걸 이해 못 해주지? 저도 다른 사람이 저희 집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이렇게 웃는 마음으로 경찰에 신고만 하거든요. 아, 시큰했다. 좋아. 좋았어. 와 진짜 너무한다. 저 아저씨 인성이 쓰레기다 여러분들. 인성이 거의 진짜 여러분들이에요. 넌 이제 잠을 못 잘 것이야. 이게 말이 돼. 아저씨 잠시만, 아저씨 잠시만. 아 짜증나. 또 게임에서 쫓겨났어. 아. 야 하다하다 저기 있어. 갑자기 그림자 보니까 그림자에서 갑자기 아저씨가 푹 하고 막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와 나는 이제 나 이제 지읒됐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일단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게임에 이것밖에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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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가워?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여기. 들어오기만 해봐. 이거 다 신고해버릴 거니까 당신 감옥 가고 싶어! 남의 집을 들어오려고 해. 사람 인성이 진짜 글러먹었다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 이게 다 우리 땅이야. 이거 내가 돈 주고 산 땅이야 이거. 아니 저 아저씨 여자친구도 없나봐. 나도 없지. 아씨 집에만 처박혀 있네 진짜.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데.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 아저씨. 내가 보기에 저 아저씨라면 창문도 뚫고 들어올 사람이야.
안 계시지? 밑에 계시죠? 가자! 카트라이더 세계로! 갓겜이다. 갓겜이 나와버렸다. 이 아줌마들을 피해서 오늘 쇼핑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걸 쇼핑해볼까? 이게 좋겠구만. 너 뭔 일이지? 이게 쇼핑하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야! 눈 똑바로 봐, 자식아요? 자식이요? 고소도 하고 싶어? 봐준, 내 사람이 착해서 봐준. 규칙이 어떻게 되죠? 아니, 내 카트에 내가 닿았다고 방금 내가 뒤로 가자, 근데. 근데? 개쉽네 이거. 이렇게 하면 끝 아니에요 이거? 껌이네요 껌. 아주 껌이구만. 다 비켜. 규칙이 뭐지? 나 아까 왜 죽은 것이지? 나 물건 안 남아서 그런가? 물건을 담아도 꺼진다고? 물건을 제대로 넣으려고 물건을 담아도 꺼지는데요? 아아 다른 카트에 치워도 되고 안 되고 거의 1000명 시청 중 축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아니라고요? 님은 제 방송 안 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아리가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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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원래 아무 공포게임이냐 해도 1000명 넘었습니다. 무슨 헬네심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 방송 오래 안 보신 분들 다 티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 배그하고 시청자가 줄어든 거지 원래 이러지 않다고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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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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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제가 잘못했어요. 아 앞에서 막지 마세요.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오지 마. 카트 그러게 카트 아 근데 카트가 없으면 보호막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카트로 나도 너희랑 똑같은 아주머니다 아저씨다 어 아니면 동네 친구다 연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아 제발 제발. 아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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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나 아까 어떻게 그렇게 멀리 갔지?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어, 저 왔어요. 저 살 게 없어요. 여기 쓰레기에 마트가 쓰레기. 안 돼! 미안해요. 쓰레기라서 미안해요. 어, 깼어. 어, 깬 게 아니야? 아, 이거 어때? 이거 담고 싶지? 이거. 좋았어! 야하! 가자, 밀가루야! 좋아, 좋아.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가루가루 밀가루야, 가자! 좋아, 좋아, 좋아. 야,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돈이 없으면 여기서 알바하지, 뭐, 가자. 제발요! 미안해요. 빨리. 밀어 미는 거야. 거의 다 왔어. 아, 베개인가요? 이거 베개예요? 미안해요. 아, 저 베개 사왔어요. 아이, 아주 베개 품질이 좋죠. 아이, 개자! 카트 버릴 수 있다고요? 뭐야? 이런 개사기 방법이? 살려주세요. 멍청아. 키라. 요호! 야! 이번에 얘한테 얻은 기술은 뭡니까? 막치니까 창문부터 깨야지. 멍청아, 너 이제 창문 다 깨부실 거야, 내가. 아, 따가워. 나 인내심을 보여주겠어. 자석일 없이 파이프로 옮길 수 있는 나 인내심을. 한국 사람의 의지를 보여주지. 놓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원래 못 줍는 거라서. 다 갖고 왔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인의 의지. 됐다. 나이스 타이밍. 하하, 아저씨, 벌써 제가 저 빠루를 빼왔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일단은 저거 보자. 카드키, 빠루는 갖고 왔고 이제 카드키만 있으면 되고, 카드키는 저 안에 있고, 카드키는 그러면 저걸 끄면 되고, 카드키는 얻으려면 저 위에 있는 걸 빼면 되고. 그러면 열쇠와 빠루를 얻었으니까 더블 점프만 얻으면 되는 거나? 저게 문을 열려고 갖고 왔죠. 이러면 알아서 식어요. 이러면 좀 이따 주실 수 있습니다. 놔두면 돼 이거. 이걸 시켜야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냉장고에 뭐가 있나? 먹으려고 왔어요! 미안합니다! 몇 개 좀 먹을 수 있죠? 아이씨 너무한 거 아니냐? 사람이 좀 돕고 살아야지 진짜. 이 더러운 사람아, 너희 너 같은 이런 더러운 인성을 가진 친구들은 창문이 부셔져야지 창문이! 야하! 이 더러운 친구. 냉장고에 있는 음식 하나만 주다니. 아주 인생이 못돼 먹었어요. 아주 그냥 창문 다 부셔져라. 일단 풀부터 얻으러 가야겠다. 이제 이 아저씨를 감기 걸려서 나약하게 만들려는 저의 어마무시한 작전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아, 저 아저씨 창문 깰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진짜. 시원한 걸 좋아하시나?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신 거 아니야? 아유, 더웠는데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다니. 너무 고마워, 친구. 이러면서. 도둑질이라니, 여러분들. 아유, 진짜 무슨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제가 진짜 좀 마음이 아프죠. 이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설마 그 도둑질했다고. 아, 야, 너 거기! 너에게다 키는! 큰일 났다. 아니, 집에 무슨. 와, 저 아저씨 요즘 날렵해졌어. 봐봐, 내가 나란 사람이 저 아저씨를 저렇게 운동시켜주는 거 나밖에 없어요. 저 아저씨 놀아준 사람, 여러분들. 원래 저 아저씨가 저렇게 민첩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누구 덕분이겠습니까? 나 덕분이에요. 내가 여태껏 저 아저씨에 계속 창문을 부셔주고 저 아저씨 계속 나를 잡으러 왔기 때문에 저 아저씨의 머리도 점점 발전되고 발달되고 신체도 발달이 된 거지. 저 아저씨는 나한테 돈을 줘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집은 내가 받겠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저 아저씨를 건강하게 해준 대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재산인데 내가 저 아저씨 재산을 찾아준 거지. 그렇게 따지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진짜 저거 저 아하 진짜. 와 저 엘리베이터 저거. 개빡치네. 넣는 게 아직 안 돼서 밖에 창문이.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한 마리의 새가 부리로 밥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다 피지도 않아. 날 피하고 있어. 회피 말래.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저씨 놀랐잖아요! 아, 진짜. 말 좀 하고 나오세요, 아저씨. 아, 이렇게 남의 집 앞에 이렇게 기웃거리면 안 되죠, 진짜. 아저씨, 잠시만요, 잠시만요. 허니야, 허니야, 허니야. 저 아저씨 좀 허니야 하면서 피쳐.
좋아, 좋아. 자, 끄고. 좋아, 이제 키랑 다 얻었고, 키랑 문 여는 거 다 얻었고, 이제 2단 점프만 되는 거지. 2단 점프를 걸어 타야 되니까. 세상 귀찮네. 드래곤 토네이터! 내 필살기를 맞다니. 대단한 친구.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쿠야! 아저씨? 네! 돌아가 버리기. 벌써 창문을 막았다니. 그렇다면 당당하게 정문으로. 아니, 당당히 정문 들어왔는데 왜 날 잡는 거야? 어마하네, 진짜. 창문도 안 꼈는데, 이번엔. 아, 씨, 우산 갖고 와야 되는데. 아하하. 지금이야말로? 이게 도로 위에 끊어야지 식는데 지금 도로에 안 끊어서 안 식고 있네요. 저 진짜 미친놈이야. 저 진짜 미친놈이야. 저 진짜 미친놈이야. 저 진짜 어떻게 발견한 거야, 진짜 미치겠네, 진짜. 뭐야, 내가 두 명? 이거 아저씨야, 설마? 아저씨, 왜 뭐 하세요? 하핀 출신인데?
이거랑 이게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가고 던지고 가고 올라오고 올라오고 박스 들고 밀어 잡고 밀어 잡고 밀어 잡고 밀어 비벼 잡고 잡고 비벼 이거 빼고 비벼 좋았어 마이 건 예. 뭐야 이게 뭐야 개빡치네 야야야야야야 너의 안 좋은 곳이 맞고 있어 넌 이제 평생 결혼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친구 한발당 2억 마리 2억 4억 6억 8천 킬 뭐야 뭐야 왜 떨어져 아이 씨 친구야 출발 출발을 다 했겠다 출발했으니까 우산을 찾는 것만 하면 되지 우산 찾고 들어왔다가 하면 완벽하다. 다 한 거야. 다 깬 거야. 아저씨, 깜짝이야. 타임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또 이러나 또 이러나 또 이러나 또 이러나 아주 좋다! 난 하늘 날고 있어. 아저씨 어디 뭐해요? 아 개빡치네 진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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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세요. 어 우산 찾았다! 너 다음에 죽 다음 판 죽었다 너 넌 죽었다 전에 했던 알파일 2, 3는 뭐고 이건 뭐죠? 전에 했던 건 알파4고요. 이번 건 베타입니다. 저자.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겠구만. 예스! 예스! 좋아요. 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결겐가. 드디어 이 아저씨가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결계까지 쳤구만. 뭐야. 문 자체에 함정이 있었어. 일단은 지금 전기세가 많이 나올지 모르니까 전기를 내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집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지금 CCTV 다 꺼졌죠. 일단 빠르부터 시키고, 빠르 시킨 다음에 저기 가서 더블 점프 배우고 저거 문 열고 나가면 끝이다. 뭐야. 잠시만요. 난 아까 카드로 근데 열지 않았냐? 내 카드 어디 갔냐? 여기 있잖아. 카드 열었는데. 우선 잠시 내려놓고. 간다. 의자에 결계가 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결계가 쳐져 있어요. 의자를 맞으면은 게임이 터집니다. 이게 문이 뭐야? 문이 아니야. 들어가지 못하니. 아. 문의 위치가 막혔어. 문의 위치가 막혔어. 쟤도 못 들어가! 지 집인데 지가 못 들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창문은? 윈? 도우? 도우? 여기가 문이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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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합니다. 헬로 네이버 8월 29일 여러분들 정식 출시가 됩니다. 8월 29일에 정식 출시가 되니까 여러분들 8월 29일 헬로 네이버 정식 출시일 때 켠김의 왕! 아 천호 후원 감사합니다. 프로린 고마워요. 켠김의 왕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8시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8시 반부터 방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저는 이제 배경 영상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